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끌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0년 만에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과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의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 여러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